오늘 맞고 흘러나갑니다. 슈팅까지 일단 시도를 해봤던 대안인데요. 다시 한번 첫 터치. 김대원 올라가면 에드가 골! 동점골이 나옵니다. 1대1 동점,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에드가의 헤더골. 김대원의 날카로운 오른쪽에서의 크로스, 에드가 선수가 높이 싸움에서 이겨내면서 1대1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확실히 지난 시즌 K리그1에서 공중골 싸움에서 1위를 기록했던 네. 에드가인데 정확한 크로스는 득점을 부른다. 정확한 네. 크로스 속에 에드가가 꽁충 뛰어오르면서 하창래를 이겨내며 공중골을 만들어냈네요. 김학범 감독이 보는 앞에서 김대원의 도움, 그리고 에드가는 강력한 헤더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강력한 리액션 뿜어내고 있는 이병근 감독 대행, 그리고 덕분에 셀레브레이션까지. 대구 팬들 정말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할 그런 순간이었겠습니까.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덕분에 셀레브레이션을 표현했던 에드가 선수고요. 김대원 감독의 김대원 선수도 아주 김학범 감독 앞에서 멋진 크로스를 선보였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또 체크를 했죠. 김대원 네. 좋은 크로스 하나 했네 하고 바로 또 체크를 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교체 투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대한 선수가 투입됨으로써 공격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변화를 가져간 대구가 일단 빠르게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자, 대구도 이번 시즌 첫 골을 기록을 했고요. 1대1 동점입니다.